안녕하세요. 잠재이씨요. 오늘은 제가, 이 컵케이크인데, 화분 컵케이크거든요. 잠시만요. 화분 컵케이크요. 네, 근데, 화분, 진짜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오레오랑 녹차, 한 다음에 꿈투리하고 이거 그냥 종이꽃 같은 거 이렇게 꽂아서 만든 거 하고 초콜릿을 또한 거거든요. 계속 먹을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먹어볼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요리를 배우거든요. 왠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우선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이 꽃부터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이걸 풀같이 하려고 어떤 그게 뭐지? 실내에 까먹었어요. 하려고 한 거예요. 하고 이거는 흙을 표현한 거예요. 하고 이거는 녹차는 풀밭을 표현한 거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근데 되게 너무 생크림이 많이 들어간 건데 단짠데 맛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크림을 우리가 직접 쳤어요. 네, 생크림을 사서 해도 돼요. 생크림을 하고 머핀을 세 등분으로 잘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럽이랑 오레오 이런 부스러기 하고 녹차 하고 이런 거는 필요 어떤 사람만 하고 꿈투리만 있어도 돼요. 어이구 이거 네 과일들도 필요해요. 네, 여기 맨 밑에 생크림을 먼저 살짝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지 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럽 얘기하는 거. 시럽을 좀 넣어요. 그 다음에 과일들을 막 예쁘게 올려놔요. 예쁘게는 아니고 골고루 올려놔 주세요. 하고 또 생크림을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어그 머핀 또한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시럽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과일 그 다음에 생크림 그 다음에 또 뭐지, 모피, 그 다음에 또 과일, 한 다음에 이렇게 생크림을 다시 발라주면 돼요. 엄마. 하하, 꼰뚜리 둥, 한 마리 더 추가. 네. 이게 과일을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어요. 과일 맛이 진짜 좋아요.
과일이 진짜 좋고요. 머핀이 확 부드러우니까 진짜 부드럽고 달달하고 상큼한 것 같아요. 너희 키위 있잖아요. 키위를 먹었을 때는 너희 키위가 있어요. 초록색 보이시나요? 키위를 먹으니까 진짜 상큼한 것 같아요. 하고 또 이번에는 오레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살짝만 얹고 살짝만 얹을게요. 이거는 아까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바나나가 있거든요. 여기 또 바나나를 먹으니까 훨씬 부드럽고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자,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화분 같지 않아요, 진짜? 요번엔 달콤해요. 이거, 이제 막 과일 많이, 양념 안에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과일 거기 들어 많이 있잖아요. 얘는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돼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걸 자꾸 먹게 돼요. 이거 한 개 먹으면 진짜 배불릴 것 같아요. 이거 혼자 다 못 먹는 양인 것 같아요. 꿈틀이도 요번에 같이 나왔네. 꿈틀이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가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 목에게 이게 이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먹어봐요. 꿈토리 와, 우물들려가. 네, 오늘은 제가 화분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요리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